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3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중요성 절실한 시기죠. 가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뜻하는데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이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다. 그 대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도요, 컴퓨터 바이러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용자 몰래 자기 자신을 갖다 복제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프로그램에 기생하면서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기타 응용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하고, 그 방해해버리는 불법 프로그램이에요, 결론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불법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경로 인터넷에 이제 공개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운받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불법 무단 복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이라든가 첨부 파일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이 전자우편이나 그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특히 악성 코드 해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우편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한테 온 전자우편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삭제하라 이거예요. 특히 첨부 파일 같은 거는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거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USB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디스크 등을 통해서 감염된다 하는데, 이제 디스크는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USB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이러스 감염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 부팅이 되지 않거나 또는 평소보다 부팅 시간이 느려진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CMOS 내용이 파괴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디스크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파일의 전체 크기, 속성이 변하는 거고,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정지한다.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메모리 공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폴더나 파일이 나도 모르게 없어진다거나 또는 내가 모르는 파일이 폴더가 생성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나는 현상은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큰 의미 없고. 바이러스의 종류가 있는데, 부트 바이러스라는 거는 부팅 영역에 걸리는 바이러스예요. 별거 없습니다. 하드디스크의 가장 처음 부분인 부트 섹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부트 바이러스 뭐 종류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전에 브레인, 미켈란젤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파일 바이러스라는 건 이제 파일에 감염되는 건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COMEXE는요 실행 파일 확장자입니다. SYS는 시스템 파일이고요, 여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파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부트 파일, 얘는 부트 파일 둘 다 거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고, 매크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엑셀이라든가 워드 프로그램 같은 데서 문서 파일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매크로를 통해서 문서를 읽을 때 감염이 된다. 그래서 라눅스, 엑스트라스 이런 것들, 매크로 바이러스는 좀 신경 쓰시고요. 또 운영체제에 따른 바이러스 유형, 도스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제 도스 쓰지도 않으니까. 이 도스 시절에 부트 파일, 그 다음에 윈도우 바이러스, 윈도우에 걸리는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맥, OS2는 이제 없는 운영체제니까. 바이러스의 종류별 증상인데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바이러스라는 거는 초기의 바이러스 개념이었고, 감염 능력이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복제한다, 그게 웜이고, 트로이 목마라는 것도 있었어요. 트로이 목마처럼 사용자 몰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파괴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미켈란젤로 3월 6일 이때 시스템 포맷하고 메모리가 감소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멜리사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이러스, 얘 같은 경우는 확장자 COMEXE,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실행 파일, 여기에 감염이 돼요. 그리고 13일에 금요일에 실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바이러스. 백오리피스는 이미 배웠죠, 우리 해킹 도구,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부트 바이러스, 부트의 부분에 걸리는 바이러스, 부트 섹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파일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COM이나 EXE 실행 파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CIH라는 거는 칭잉하이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파괴했거든요.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 이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었죠. 왜요? 바이러스다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만 건드렸는데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파괴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죠. CIH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별 증상 웜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오리피스 해킹툴 부트바이러스 파일 CIH 뭐 요 정도로만 간단히 알아두세요.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바이러스 예방하는 방법. 프로그램 디스크에는 쓰기 방지를 설정한다. 이건 이제 디스켓, 예전에 플로피 디스켓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다운받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한 다음에 실행하라. 요즘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다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윈도우즈 디펜더 백신 기억나시죠? 또 V3도 있고 그 다음에 알약도 있고. 근데 조심하실 거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라라는 거고.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써라. 출처가 분명한 전자메일은 당연히 삭제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해둔다. 우리 백업, 복구 다 배웠잖아요. 복원 이런 부분들. 중요한 자료들은 백업을 해둔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랜섬웨어 같은 거, 그죠? 컴퓨터 시스템을 암호화해가지고 못쓰게 만들어놓고 돈 주어 풀어줄게. 랜섬웨어 같은 거. 만약에 자료가 백업이 되어 있다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업의 중요성이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서버용과 이메일용 방화벽 관리자용 백신 이런 거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백신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최신 버전의 백신, 요즘처럼 백신에 대한 중요성 더더욱 절실한 시기고 절감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백신 프로그램. 주격장치나 보조격장치에 침투된 바이러스를 검색하고 치료, 예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백신 프로그램. 백신도 얘 자체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치료, 웜, 해킹, 뭐 스파이와 같은 악성 코드의 방역까지 해결하는 통합 보안 제품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V3 인터넷 시큐리 9.0이라든가 이런 버전은 뭐 계속 업체 기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V3 365 클리닉, 알약, 그다음에 V3 라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톤, 그 노톤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안티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최신 버전의 백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챕터 컴퓨터 시스템의 보호 강의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론 확인하는 기출문제, 또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강의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